교류와 지원 행사가 수시로 열리고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살아 숨쉬는 곳 판교 테크노 밸리입니다. 우리 지원 사업들도 많고 그다음 네트워킹 회사들도 많고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게임이면 게임, 뭐 웹툰이면 웹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약간은 선택할 수 있는 본인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판교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한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어떤 성공 비결이 있는지 지금 판교로 찾아가 봅니다. 즐비하게 늘어선 고층 건물들은 판교의 현재를 말해줍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판교의 스타트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실제적으로 판교에서 이루어지는 관외 사업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하이테크 혹은 컨텐츠 등으로 섹션을 나누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컨텐츠진흥원 혹은 스타트업 캠퍼스와 같이 민관에서 같이 약간 협력을 해서 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입주를 하여서 6개월에서 2년 정도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면서 그 사이에 투자자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모델도 개발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기관들, 경기창조혁신센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초기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시제품을 만들어준다든지 기업들의 BM을 잡아주고 고도화시켜주는 형태로 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되어서 VC라든지 엑셀레이터와 연계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경기창조혁신센터가 판교에서 지원을 펼친 지 5년 차. 그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이제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개 기업 가까이 저희가 육성과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IPO 2개 그리고 M&A 3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좀 일어난 상태이고 투자와 관련해서도 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300개 기업에 대해서 2천억 정도 규모의 어떤 투자 유치도 이뤄놓은 상태입니다. 지원기관들은 입주기업의 교류를 통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도 자주 마련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판교의 강점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이 디자이너나 개발자, 기획자들과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판교의 NC소프트라든지 아니면 한컴이라든지 각종 어떻게 보면 벤처 1세대로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성공한 선배 기업들 혹은 하이테크 기업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개발자들을 만날 수 있고 디자이너들을 만날 수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데에서 밥을 먹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네트워킹 행사 같은 걸 하면 잘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좋은 인프라가 스타트업 산업을 성장하게 하고 그것이 다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선순환이 판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판교를 한마디로 말해 20만 평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판교에는 현재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10년 전 논밭이었던 이곳 판교 테크노밸리는 현재 수많은 국내 방문객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판교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세계로 무대를 넓히는데 박차를 가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엑셀러레이터들과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꿈꾸고 있는 판교에서 스타트업들의 도전과 열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지원기관, 많은 VC,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있다라는 게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들이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긴 하고요. 그러한 장점 속에서 이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약간은 선택할 수 있는 본인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판교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교에서 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강민수 대표는 판교에서 두 번째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판교가 가진 시스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판교가 없었고요. 조그만 사무실을 빌려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차이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가 17년 말부터 판교 제이테크노밸리에서 판교 창업촌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다양한 입주 공간, 그 다음에 저희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강 대표는 제주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향 제주가 아닌 판교로 창업 공간을 선택했는데요. 아, 제주도 가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몇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죠.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주도에서 투자받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모든 행사가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네트워킹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주도는 조금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모험보다는 그런 쪽은 좀 무난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판교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제주 역시 좋은 공간과 인프라를 갖추고 스타트업 육성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지금 판교의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조언은 무엇일까요?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굉장히 탄탄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 전문 지역 제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관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밸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주에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주기는 측면보다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우선적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본인의 서비스를 뭔가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좀 활용을 한다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외를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곳으로 제주를 선택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교류 행사 현장인데요.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존의 입주 기업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창업존 입주 기업 그리고 판교 창업 기업들과 유관 기관들이 서로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자리입니다. 성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요즘 트렌드는 이제 융합이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교류 행사인데요. 특히 큰 성과를 이룬 스타트업들의 사례 발표도 열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최초로 해외 투자를, 특히 미국 투자를 받았습니다. 세계 모바일 상품권 업체에선 유일하게 이베이 글로벌과 시스템 연동을 시켜서 오픈을 시켰고요. 세계 최초로 면세점 상품권도 오픈을 시켰고 여러 가지 제휴 채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내기까지 쉬운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판교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꼭 전하고픈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스타트업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초기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막 그런데 이렇게 좀 지원 시설에 들어와 있으니까 힘들 때 좀 상의 드릴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것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주변에 조금 더 상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네트워킹 하시면서 좀 진행하시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저는 49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주변 분들이 모두 말리셨는데 굉장히 나이가 늦은 만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분들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신념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4차 혁명 무한 경쟁의 시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의 성장은 제주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주만의 스타트업 환경과 혁신적인 지원 전략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